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왕이면 예. 예. 그런 웃음을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. 첫 번째 방법은 박수를 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은 박수를 칠 때 손에 혀를 많이 자극을 하게 돼요. 네. 자, 그래서 박수 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.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. 네. 어르신들은 무조건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네. 박수 치고 자극을 주는 것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. 네. 예, 그래서 여러분께 박수 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알려드리는데 빠르게 많이 화끈하게 네. 예, 가겠습니다. 박수! 그렇죠. 그만. 자, 이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. 네. 자, 두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. 두 번째는 그냥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 지금 얼굴을 한번 쳐다는 한번 볼까요? 예. 멋쩍죠? 두 번째 방법은 머리를 앞뒤로 좌우로 목 운동하듯이 흔들어 보겠습니다. 그렇죠. 예. 좀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이 뻣뻣해져요. 그죠? 네. 예. 그래서 보통 이 목의 근육을 잘 늘려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건강하거든요. 네. 자, 그래서 평상시에도 목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데 지금 두 번째로 목 운동을 배웠습니다. 네. 자, 세 번째 들어갈게요. 상체를 좀 흔들어 볼게요. 지금 앉아 계시니까 어깨만 좀 흔들고 허리도 좀 이렇게 돌려주고 예, 그렇게만 해주시고 혹시라도 서 계실 때는 전신을 다 네. 예, 흔들어 주시면 돼요. 자, 지금 하셨던 게 세 번째 단계. 네. 자, 기억 잘하고 계시죠? 네. 예, 물어볼 거예요. 예. 자, 네 번째 들어갑니다. 자, 네 번째는, 발을 구르는 게 네 번째. 오! 그만! 자, 기다렸다는 듯이. 네. 자, 지금 첫 번째 했던 것은 박수였어요. 네. 손바닥보다 발바닥은 희한하게 다섯 배, 여섯 배 더 빠르게 효과를 더 줍니다. 네. 자,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발 구르는 시간은 일부러 산행을 하거나 걷거나 운동하거나 뛰거나 이렇지 않고서는 자극하는 시간이 없어요. 그죠? 네. 자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가 된 것처럼 발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번 굴러보는 걸 해볼 거예요. 네. 지금 조금 해보셨는데 네. 자, 지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발을 신나게 굴러볼게요. 시작! 좋았어요. 그만! 기다렸던 듯 시작하십니다. 자, 지금 하셨던 게 네 번째까지 알려드렸습니다. 네.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알려드린 이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? 네. 좋았어요. 자,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다섯 번째.